안녕하세요. 히어로 아레나 시간입니다. 워크래프트 매니아들의 워크래프트 사관학교 히어로 아레나 수요일 저녁 9시엔 항상 시간 기호된다고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4주째가 접어들었네요. 프로듀스런 확장팩 프로듀스런의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확장팩의 발매를 앞두고 많은 저희 확장팩 특집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관심 그리고 또 여러가지 호응들 보여주시고 계신데 아쉽지만 이번 4주차를 끝으로 이제 확장팩의 특집은 마무리를 짓겠고요. 뭐 조만간 7월달에 들어온 확장팩이 정식 발매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큰 무대에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확장팩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뭐 언데드도 봤고요. 휴먼이 달라진 모습, 오크가 확장팩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많이 봤는데요. 그동안 나이트엘프만 유독 그 종족의 변화점을 저희가 확장팩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많은 나이트엘프 유저들분들께서 성토를 하셨습니다. 왜 나엘은 외면을 받고 있나 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나이트엘프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확장팩 프로듀스론에 대한 특집을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 그 배틀넷상에 그러니까 확장팩 베타 배틀넷이 되겠는데요. 활약을 하고 계신 아마추어 게이머들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아마추어 게이머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프로게이머들은 과연 확장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게이머들의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게이머가 과연 확장팩에 대한 소개를 해줄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From the top to the bottom, I'm the top I stop. At the core, I've forgotten. In the middle of my thoughts, taking fire from my safety. The picture's there. Don't let anyone escape me. But why should I care? From the top to the bottom, I'm the top I stop. At the core, I've forgotten. In the middle of my thoughts, taking fire from my safety. The picture's there. Don't let anyone escape me. But why should I care? 안녕하세요. 푸클랜의 MR4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진섭입니다. 확백에서는 GG 언데드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스타일은 제빌라전을 통해서 상대방 영웅 랩을 낮춰주는데 영웅 스킬로 인해서 상대방 영웅 킬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푸클랜의 신세입니다. 확백에서는 스킬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확팩에서 전술은 랜덤의 장점을 이용한 기발한 전략을 위해서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해가지고 승리를 가져가는 점입니다. 정말 낯익은 얼굴들이죠. MR4 이진섭 선수와 슈 세인트 추승원 선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수 모두 오랜만입니다. 예, 참 오랜만이죠. 이진섭 선수는 저희 미솔로지 에이저 미솔로지 리그에서도 뭐 정말 지존급의 활약을 잘 보여주시고 계셨고 추승호 선수는 작년 1차 리그 챔피언이신데 워크래프트에 그 이후에 약간 뜸하십니다. 그리고 뭐 물론 나름대로 와신 상담하시면서 요즘에 확장팩에 대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 말씀 들었는데 양 선수 분들 일단 확장팩을 시작한 시기부터 여쭤볼까요? 추승호 선수부터요. 예, 저는 확장팩 한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고요. 3주요? 예. 김대현 선수가 1위인 거 보고 저도 한번 1위 한번 해보려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같은 클랜의 동료인 퓨전 세인트 김대현 선수의 레더 1위 등극을 보고 오기가 발동했다는 말씀 같고요. 이진서 선수는? 예, 저는 오늘로서 딱 일주일 됐거든요. 초보시네요, 아직은? 예. 아직 배우는 입장인데 여기 나와서. 영광이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진서 선수가 여러 가지 자신이 마음먹은 게임은 항상 모든 대회 본선까지 진출해내는 그런 진짜 뭐 여러 가지 게임의 적응도라던가 그런 이해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신데 확장팩은 또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지 기대가 됩니다. 추승호 선수는 이제 뭐 아이스크라운 서버에서 지금 배틀리 활동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슈 세인트의 슈와 닮은 아이디 슈팅스타라는 아이디 랜덤 아이디인데 그 아이디를 지금 배틀리 레더 랭킹 10위권이에요. 예. 제가 어저께 확인한 바로 한 7위권 정도였는데요. 예, 맞습니다. 랜덤이십니다. 랜덤, 정말 확장팩 들어와서 랜덤 보기가 드문데, 랜덤 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아, 굳이 한 종족만 하자고 하니까, 다른 종족도 괜히 하고 싶고, 아직 확장팩이니까, 다른 종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가지고 랜덤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진정한 랜덤 유저가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또 당연히 여쭤볼 게 있겠는데, 예. 내 종족 중에 어디가 제일 괜찮던가요? 랜덤 하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종족으로는 언데드를 꼽고 싶습니다. 역시 언데드. 뭐 요즘에 지금 확장팩은 구울 오인방이 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리던데 언데드가 강하다. 이진섭 선수는 오리지널 때 언데드 거의 지존급이었습니다. 워크래프트 어떻게 보면 초창기 제가 활동할 시기에 같이 활동하신 그런 언데드 게이머신데 역시 확장팩에서도 언데드 하시죠? 그렇죠.
언데드 좋다는 지금 추승원 선수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 예.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리지널에 비해서. 오리지널에도 좋았는데. 예. 확팩에서 더욱더 단점이 더욱 보완된 것 같아요. 어떤 단점들이 보완돼? 저희가 1주차, 2주차에 언데드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참 많은 점이 강화되고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또 재밌어 보이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유진호 선수가 과연 언데드에 어떤 변경점을 보여줄지도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추승호 선수는 랜덤이시지만 오늘은 나이트 엘프의 확장팩 변경점을 보여주시는 사명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확장팩의 나이트 엘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리질 못해서 참 베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확장팩의 나이트 어떻습니까? 네, 확장팩의 나이트 엘프는 스타크래프트처럼 유닛을 많이 활용해야 되고요. 물량을 위주로 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확장팩의 나이트 엘프가 지금 현재로서 뭐 아이스크라운 서버를 보게 되면은 레더에서 많이 안 보여요. 예. 그리고 고렘 유저분들도 거의가 요즘 대부분 오크 아니면 언데드 뭐 혹은 휴먼이신데, 왜 나이트 엘프가 약한가요? 지금 확장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약한 것 같진 않고, 아직 오리지널 강자 그 나이트 엘프 유저들이 많이 아직 안 넘어와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오리지널에서 강력함을 보여줬던 분들이 빨리 확장팩으로 넘어오셔야지 나이트 엘프의 변혁이 또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는 그런 추승호수의 진단 같고요. 언데드 대 나이트 엘프입니다. 역시나 오리지널 때도 언데드 나이트 엘프 하면 참 서로 앙숙 관계예요. 나이트 엘프야 뭐 워크래프트 초창기부터 영원한 지금까지 강자의 위치를 자리 잡고 있고, 언데드는 뭐 이진호 선수 방금 전에 뭐 확장팩은 너무 강해졌습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때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와닿는데, 그러면서도 약한 오리지널 언데드는 나이트 엘프엔 강했어요. 항상 뭐 이진호 선수도 프로 생활하시면서 나이트 엘프전은 상당히 자신감을 항상 보여주셨고, 확장팩의 언데드 나이트 엘프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상당히 지금 오리지널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추승호 선수가 일단 나이트 엘프 입장에서 언데드 상대하기 어떻습니까? 확장팩에서요. 그래도 오리지널보다는 더 나은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아처가 체력이 약간 늘어나가지고 아처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때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점은 아처의 체력 상승 이외에도 뭐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처가 굉장히 싸져가지고 유닛도 인구수도 적게 차지해가지고 유닛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라우 업킵을 깨는 게 40에서 50으로 늘어나가지고 그 단계가 유닛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유닛이 업킵이 늘어나고 50, 흔히 뭐 오리지널 40 인구수 세트에서 50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갖추는 조합이 나이트 엘프가 상당히 괜찮다는 말씀 같고요. 인재 선수가 보기에는 언데드 어떻습니까? 나이트 엘프 잡기가요? 예, 우선 저는 스킬로 통해서 나이트 엘프를 잡거든요. 근데 옵시 유닛 때문에요. 옵시전 스태츠요? 예. 그 유닛 때문에 마나가 항상 많아요. 그래갖고 스킬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언데드 하면은 폭발적인 영웅들의 스킬 활용으로 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종족인데, 옵시디언 스태츄의 만화 재생률 때문에 더욱더 그 점이 강력함이 보여졌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언데드의 나이트 엘프. 정말 얘기만 들어봐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저희가 항상 준비한 화면이 있죠. 준비한 경기를 보면서 두 선수들의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경기 화면 보시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진영이 나이트 엘프 추승호 선수고요. 여기가 바로 이진섭 선수의 하늘 색깔 언데드 진영이 되겠습니다. 맵이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트랭킬 패스, 오리지널 때부터 있던 맵인데요. 추승호 선수, 오리지널 트랭킬 패스랑 프로듀스런 트랭킬 패스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예. 몹이 랜덤으로 바뀐다는 것인데요. 예. 잘 알다시피 저 그 오우거, 트롤 오우거 있는 지역이 이제는 막 그래닉 골렘도 나오고 가끔 다른 유닛들과 섞여서도 나옵니다. 맵이 맵에 존재하는 크립들이 랜덤하게 나온다. 물론 뭐 머드 골렘이 나온 지역에서 그래닉 골렘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 위치에 상응하는 레벨을 가진 크립들이 랜덤하게 나온다. 아주 재밌는 부분에 변경점이 생긴 트랭킬 패스를 하겠네요. 이지섭 선수 트랭킬 패스 하면은 오리지널 때 언데드가 정말 할만한 맵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뭐 이지섭 선수가 한때 잘 나가던 시절 RPG 언데드라는 게 유행했었는데, 그때 당시 RPG 맵으로서 정말 가까운 트랭킬 패스 맵인데, 확장팩에서는 언데드하기 어떤가요, 맵에서? 언데드의 트레이드 마크인 구를 쓸 때는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게 몹이 랜덤이다 보니까. 예.
트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슨 레드 드레이크가 있질 않나. 뭐 이런 경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아갖고. 예. 요즘에는 그러니까 몹 서치를 해보고 예 레드 드레이크가 있다면은 빠른 가고일 추가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중 크립이나 아니면 예 라이트 아머 즉 오리지널의 헤비 아머에 해당하는 크립은 예 가고일이나 또 크리트핀드로 잡는 편이 편하니까요. 예. 그렇군요. 추승호 선수 지금 위습이 가는 위치로 봐서는 정찰 개념도 있겠지만 확장 빨리 하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거든요. 예. 나이트 엘프 물론 지금 오리지널도 패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뿌리를 뽑으면 아머 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확장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지만 확장팩에서는 마찬가지고요. 초반에 글쎄요 트랭킬 패스라는 맵이 주는 특성상 빠른 확장을 시도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이트 엘프 요즘에 확장팩에서 다른 맵에서도 언더에 잡을 때 빠른 멀티하는 편입니까? 아 다른 맵에는 러쉬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멀티하기가 예. 힘든데 트랭크 패스는 상대적으로 위해서 멀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러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멀티를 빨리 가져갔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데몬 헌터 지금 나온 모습 보였고요. 역시나 글쎄요 확장팩에 일단은 나이트 엘프 오리지널 때는 초반을 포기했습니다. 초반 유닛 생산 안 하고 바로 트리 오브 에이지 가면서 어떻게든 로어 테크 유닛으로 승부를 봤었는데 확장팩에서는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초반 유닛 선택에서요? 확장팩에서는 아처의 그 효용성이 상당히 높게 강조되고요. 예. 그 이번에도 태클을 포기하고 같이 2단계를 빠르게 넘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게임을 가져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아처를 선택했습니다. 초반 아처 활용이 뭐 사냥하기도 괜찮고 언데드가 초반에 압박을 들어왔을 때 막아내기 좋다. 아 지금 투 엔션 오브 워 역시 아처 활용을 극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이진서 선수는 크리트 핀드가 나온 모습 나왔습니다. 예. 흔히들 말하는 초반의 굴은 이제 정말 나무캔 일꾼용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핀드 체제 같은데 예. 나이트 엘프전의 핀드는 어떻습니까? 예, 나이트 엘프전의 핀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트 엘프는 피어싱 주체의 유닛 조합이 되겠고 네. 뭐 아처 같은 경우는 미디엄 아머 즉 오리지널 라이트 아머예요. 피어싱이 네. 데미지를 덜 받는데 크리트 핀드가 좋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일단 저는 두 번째 용을 리치를 생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데몬이 뭐 흔히 말하는 몸빵 예, 맷집 역할이요. 예, 맷집 역할인데 예, 오기 전에 노바코이 콤보를 한 대 맞추고 거기에 핀드 1.4 거미 1.4 하고 예. 풀타임 돌아오는 시간에 콤보를 한 번 더 써주면은 그게 또 나이트 엘프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또 확장팩에서 바뀐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템 활용 즉 아... 힐링 포션 사용하는데 연속으로 못 사용해요. 예, 예 맞아요. 그게 큰 장점인 그렇죠. 것 같아요. 거미 1.4에 영웅 키를 오리지널 때도 상당한 재미를 봤던 언데드가 확장팩에서도 이제는 핀드로 영웅 키를 해낸다는 이승원 선수의 말씀 같고요.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크리트 핀드가 왜 이렇게 빨리 추가되나 하는 생각하실 텐데 확장팩에서는 유닛이 약간씩 싸진 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데드는 그리고 글쎄요 저 지역을 잡긴 했습니다만 나이트 엘프와 상대할 때 초반에 확장은 안 가져가는 편인가요? 예, 그 초반에 확장 시도하려면은 예, 요즘에 항상 데몬이 만화본을 쓰러 오거든요. 예. 아까도 게임 초기 때 제가 만화본을 당해서 만화가 0이 됐었는데 예, 그 견제 때문에 좀 멀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서 예, 빠른 투영웅 생산 후에 예, 찌르기 위주로 그렇죠. 뭐 일단 나이트 엘프도 요즘에는 초반에 확장팩에서는 아처를 활용하니까 처음에 또 아처만큼 효율 좋은 유닛도 없지 않습니까? 예. 데몬터가 매치를 가져준다면요. 그렇군요. 추승호 선수 지금 안전하게 확장 시도해서 거의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고요. 아처가 투엔션이 이제부터 정말 폭발적인 숫자가 모일 텐데 딱 보기에도 예, 핀드보다 숫자 많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추승호 선수 그리고 트리 오브 에이지 가고 있는데 아처로 어느 정도 타이밍까지 아처 체제를 고수하시는지 어느 타이밍이 오면 또 다른 체제로 변화해야 할 텐데요. 아 제가 이번 판에 생각한 거는 주력 유닛을 아처를 이용한 거였기 때문에 끝까지 예. 아처를 고집했고요. 예. 그 아처에게 더 효용을 줄 수 있는 유닛들을 루어라든지 마운틴 자이언트라는 그런 유닛을 활용해가지고 앞에 맷집 역할을 대신하면서 아처의 효용성을 더 높여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트리 오브 에이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진서 선수 방금 전에 찌르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찌르기 한다면 지금 데스나이트 레벨 3이 됐고 이 타이밍쯤에 들어가는 게 최적기 아닙니까? 그쵸. 예, 역시나 그리고 지금 찌르기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초반에 정찰을 빨리 오길래 아 5시구나 생각을 하고 5시를 찌르기를 하려고 미러 이미지까지 예 일루션까지 쓰고 딱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위쪽으로 갔죠. 그리고 또 방금 화면을 유심히 보신 분들 확장팩에 다른 점이 나왔습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가 지금 예 손을 휘두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는 업루트를 안 해도 공격이 가능해요. 예, 앉아서도 공격을 하죠. 그렇죠. 아주 귀여운 모습인데요. 그리고 금광을 인탱글드 골드마인을 가격하다가 아처 정말 많네요. 예, 인구수도 2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 그렇죠. 지금 게다가 멀티 하나 돌리는 데다가 투엔션이기 때문에 뭐 정말 아처 보충하는 숫자는 예 기하급수적이라 하겠는데 그리고 또 크리트 로드가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영웅인데요. 예. 예, 범위 마법이 있기 때문에 뭐 아처한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쇼크 웨이브면서 효과는 워스턴프 같은 효과를 주는 사이클론 효과도 있고. 사이클론. 예, 약간 어설픈 사이클론이죠. 예, 살짝 떴다마는. 오, 그렇군요. 크립트 로드의 활용은 아처가 일반적으로 공격할 때 쫙 한 줄로 줄 서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 옆으로 잘 돌아가서 한번 임페일로 뛰어주면은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인 것 같고요. 기분도 짜릿해요. 아, 여기서 제가 윈드완드가 있었는데 예. 윈드완드를 못 쓴 거를 되게 후회했어요. 윈드완드가 예. 글쎄요, 있었는데요? 아, 저기서 써가지고 데스나이트랑 포탈을 쓰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상당히 아이템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뺏겼다. 아, 그리고 아, 새로 추가된 옵시 화제, 예. 그리고 다른 종족에게 원성을 듣고 있는 옵시디언 스태츄의 등장입니다. 옵시디언 스태츄 저희가 확장팩 특집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진석 선수의 예, 입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듣고 싶네요. 옵시디언 스태츄 어떤 유닛입니까? 예, 우선 뭐 거의 사기급 유닛인데요. 예. 예, 뭐 전체 힐링이라고 할 수 있죠. 초당 5씩 채워주고 마나도 채울 수 있고 뭐 피도 채울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대 뽑아서 마나랑 MP랑 같이 하면은 예,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사냥할 때도 그렇고. 그렇군요.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온리 핀드 체제에 고수하시고 계세요. 예. 그러면 옵시디언은 두 기 정도만 생산해서 하나는 뭐 체력 하나는 마나 이렇게 활용한다는 생각이신지?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상대 나이트 엘프가 아처인데 아처 잡는 유닛은 또 언데드가 구울아입니까? 예. 구울아 쓰고 핀드로도 아처를 상대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구울을 제가 좀 나의 상대로 꺼리는 이유가요. 예. 이번에 확장팩에서는 아이템 상점에서 무적 포션을 팔거든요. 약간 시간이 적은 무적 포션이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포탈을 쓰면은 무적 상태가 되는 동시에 그 순간 이제 또 얻어맞거든요. 구울들이. 이몰레이션. 예, 가뜩이나 체력이 없는 구울이 영웅 점사를 하다가 포탈을 쓰게 되면은 이제 구울 너무 허무해지니까 구울을 좀 꺼리고 있어요. 확장팩의 구울이 약간 세졌습니다. 체력이 10 늘었죠. 예, 정말 상당한 예. 장족의 발전이라고 하겠는데. 예, 그래도 역시 구울은 사장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옵시디언이 생기니까 언데드가 조금 예 용기가 생겨요. 이상이 멀티하는 것 같고요. 예, 가속도가 붙죠. 예, 그렇군요. 엄청난 사냥 속도와 예, 뭐 이제 찌르기 와도 멀티는 지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멀티를 하는 도중에 추승호 선수 입장에서도 옵시디언 스태츄 참 까다로운 예 그렇군요. 그리고 세컨 영웅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이 나왔고요. 신영웅이 워든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 엘프예요. 예. 워든은 지금은 상대 이진석 선수가 핀드 주체인 걸 보고 워든 선택 안 하신 겁니까? 예, 아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리스티 오브 더 문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시어링 에로. 아, 그렇죠. 아, 저기 트루샤도라죠. 예. 그리고 워든은 언데드 상대로는 좀 약간 꺼려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만약에 구울을 활용하는 언데드라면 그 워든의 펜 오브 나이프라는 범위 마법이 상당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 썬더크랙 같은 기술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 문해를 마시면서 계속 쓸 수 있는데 상대가 거미 체제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이진석 선수 지금 이제 돌아가서 저쪽에서 쓸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임페일이죠. 왜 안 쓰지? 예. 아, 안 쓰는군요. 핀드 체제에 어느 정도 갖춰지고 옵시디언 생기니까 용기를 예. 갖고 찌르기 온 건데 이렇게 지금 영웅 킬 저렇게 빠릅니다. 오. 예, 데몬이 순식간에 전사. 핀드가 또 원래 오리지널 때부터 데미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예. 아, 임페일 모습 나왔죠. 아,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아처의 머리에 빙글빙글 스턴 효과 듣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이 찌르기 상당히 강력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데스나이트도 지금 아 여기서 진사병이 컨트롤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또 1.3은 아처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 트리 오브 에이지 갔기 때문에 아처의 사거리 업도 돼 있을 거고요. 어? 이거 상당히 귀여운 무슨 예. 애완용 유닛 같은 게 나왔는데 저 유닛의 정체를 한번 밝혀주시죠. 예, 페어리 드래곤이라고 상대의 만화에 있는 유닛을 공격할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게 만화 플레어라는 기술이죠. 예, 옵시랑 네크로맨서 그런 유닛 등에게 아주 효율적이고 쓰기가 참 좋습니다. 언데드가 매지컬 가게 되면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존재만으로 언데드 매지컬을 어느 정도 나 페어리 드래곤 있으니까 매지컬 하지 마라는 압박도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저 유닛으로 인해서 예. 나의전에서 오니탈론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오니탈론이 한 부대 두 부대 있다고 해도 저 유닛 한 세네 마리만 있으면은 그 탈론을 다 녹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따가 페어리 드래곤이 만화 플레어로 활용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구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드루이드 오브 클로까지 조합. 이게 바로 확장팩의 재미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합을 해내지 않으면 이기기가 힘들다. 예, 뭐 온리 시리즈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죠. 지금 근데 온리 핀들을 고수하고 계신 이준호 선수는 과연 이 경기 승리할지 어떨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 그리고 체감으로 느낀 건데 예. 저 곰 로어를 쓰면은 예전보다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것도 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속 시간이 길어졌는지. 원래 오리지널 때도 로어는 상당히 지속 시간이 길었습니다. 거의 교전 시작했었으면 끝날 때까지 활용되는 모습 나왔는데. 두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처, 아 계속해서 아처 생산해주고 있네요. 이러다가 예 트리 오브 에이지까지 가서 아처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끝내주게 되면 아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확장팩의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나이트엘프예요. 최고의 맷집 유닛이죠. 저는 건물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예, 뭐 크기부터가 일단 건물이고 왜 건물이 걸어? 인구수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추노 선수? 예, 인구수 7마리나 잡아먹는 괴물이죠. 밥을 7인분 먹어요. 예, 밥값 예. 하는지 좀 두고 봐야 저는 한타싸움 할 때 저 유닛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려도 안 죽으니까. 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싸워요. 체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추노 선수 저게요? 1600에서 1700 정도로 알고 1600. 있는데, 1600이요. 와, 1600이면은. 웬만한 건물보다는 세죠. 그 또 재밌는 게 저게 미디움 암호입니다. 오리지널의 라이트 암호 지금 뭐 아처나 이런 갸냘픈 유닛이 가지고 있는 암호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주로 이제 저런 큰 유닛은 피어싱 유닛으로 잡는 게 정석인데 피어싱에도 강하다. 여기서 몹들이 위에 느낌표가 떴는데 예. 저 느낌표 저 사일런스 그렇죠. 사일런스 마법을 써가지고 스텝 오브 사일런스라는 지금 아이템을 데모헌터가 들고 있죠. 예. 범위로 사일런스 즉 느낌표 어떻게 보면 뭐 침묵의 마크가 되겠는데 그게 떠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킬도 활용할 수가 없는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중립 영웅 중에 다크레인저라는 영웅이 활용하죠. 저 예. 아 그리고 확장팩에 새로 나온 이제 그렇죠 지금 블라이트를 깔 수 있죠. 예 아이템으로 블라이트 쌓아가는 모습 나왔고 지금 저 연두색으로 플라즈마 같이 빛나는 예. 게 페어리 드래곤의 마나 플레어 상태로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옵시디언 스태츄가 마법을 써줄 때마다 뭔가가 빨려나가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마나 플레어란 기술인데 일종의 무한 마나번이에요. 예. 마나 사용하면서 계속 데미지를 얻는 건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옵시디언의 체력이 막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마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스킬에 사용한 마나의 예, 그 몇 배만큼의 데미지를 유닛이 가져가는 그런 마법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투영의 활약과 핀데의 활약으로 아처는 거의 다 잡았는데 마운틴 자이언트가 살아남아서 다 죽이네요. 저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싸운데 아 없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마지막에 아픕니다. 남았죠 이제. 저 게다가 골치가 아파요. 핀드가 피어싱 데미지다 보니까 마운틴 자이언트 기스도 안 나네요. 그렇죠. 아 결국은 언데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밌습니다. 확장팩의 재미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조합, 뭐 페어리 드래곤의 마나 플레어의 이음. 마운틴 자이언트의 맷집 역할과 그리고 아처의 후방 지원 사격 그리고 이제 또 물량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점이죠. 그렇죠. 지금 나이트엘프가 병력을 거의 다 잃었는데 멀티 하나 있고 예. 전체적으로 유닛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특히나 아처는 더 싸지 않습니까? 이후에 추승원수 나이트엘프가 유닛 충원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빨리 되는지 지켜보면 아실 것 같고요. 아 데모헌트 약간 무리하게 따라가는 예, 것 같습니다. 아, 무리해서 따라가다가 여기서 다음 포탈이 확장팩에선 귀해요. 예. 예. 뭐 가격은 똑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세컨 영웅의 서드 영웅이 들고 나오던 걸 이제 안 들고 나오죠. 예, 확장팩은 상대방 영웅 클릭하면 아이템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승호 선수가 포탈이 없는 걸 보고
하루 점사를 했어요. 포션도 없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진섭이 형이 아까부터 무적 포션 하나 썼는데 지금 또 쓰고 영웅 컨트롤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다른 영웅이 했던 걸 잠시 예. 옮겨가지고 언데드 한번 완전 밀렸다가 바로 또 역전하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확장팩의 묘미죠. 그 사이에 저 핀드 쌓인 거 보세요. 그렇죠. 아. 엄청 많이 모입니다.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상대의 뭐 근원의 뿌리를 뽑아놓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경기 진행이 됐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알 텐데 추우수호 선수도 정말 빠르게 유닛이 늘어나거든요. 아 이거 근데 언데드 영웅 레벨업도 꽤 잘 돼 있고 예, 뭐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좀 이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나이트 체력이 약한 게 약간은 걸림돌이에요. 예. 그렇죠. 포션 사러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예. 아, 여기서 트리 오브 에이지를 강제 공격하고. 역시, 페어리 파이어가, 아, 페어리 드래곤이, 드래곤이, 예, 마나 플레이어로 지금 옵시디언, 정말 난감한. 저거 정말 안 죽더라고요. 저럴 때는 오토캐스팅을 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저게 네크로맨서였다면 난리 나죠? 그렇죠. 지금 데몬이 위험해서. 아, 예, 데스나이트죠. 데스나이트. 거의 데스나이트가. 체력 바닥나면서 포탈을 타야 되는 상황. 확장팩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아크메이지에 메시 텔레포터 같은 효과가 나면서 저때 또 움직이면 안 돼요. 예, 움직이면 예. 포탈이 취소가 되죠. 2차 때 탑오크 김홍재 선수가 거의 다 이긴 경기 포탈이 미스가 나면서 패배했었는데 게다가 포탈도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돼요. 그렇죠. 또 확장팩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오리지널 때 포탈 빨리 타는 거에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 포탈을 인벤토리에서 두 번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예. 본진으로 예, 타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동으로 타지는 거고 수동으로 탈 경우에는 꼭 본진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클릭을 해서 타집니다. 예. 뭐 어떤 건물에 타진다는 걸 이용해서 포탈 탄 상황에서 바로 M신공으로 둘러쌀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아처와 드라이어드의 페어리 드래곤 조합입니다. 그리고 마운틴 자이언트 다시 나온 모습 보였고요. 나이트 엘프 유닛 다 잃었는데 이렇게까지 금방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몬 헌터만 없다는 게 아쉬울 뿐 유닛 조합은 다시 갖춰져 가고 있고요. 언데드가 아직까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방금 교전에서 데스나이트가 위험해서 도망가긴 했지만 유닛 피해는 크게 없었고요. 예. 확장팩에서 또 달라진 점이 사냥만으로는 영웅 레벨은 5까지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5 이상은 오르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교전으로 영웅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전에서 상대 유닛을 많이 잡아낸 이진섭 선수가 약간은 유리한 상황이고요. 추성호 선수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유닛 잘 모으고 오는 거 한번 잘 막아낸 다음에 영러시 가는 게 최고 같기도 합니다만 예 여기서 이제 아까 데스나이트가 에너지 다 죽어갈 때쯤 포탈 타고 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줄 알고 좋은 위치에서 방어를 예.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지금 진영 좋습니다. 마운틴 자이언트 두 기가 떡하니 매침 역할을 해주면서 파격진을 편 아처가 1점 사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마운트 자이언티가 타운트라는 기술을 써주면은 그렇죠. 1점 4가 1점 4하기가 예, 힘들어지죠. 마운트 자이언티가 괴성을 한번 질렀는데 저게 타운트라는 기술로 저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의 모든 유닛이 일단 일시적으로 저 마운트 자이언티를 공격하게 돼요. 예, 예 지금 데스나이트가 포탈 실수를 했어요. 데스나이트가 체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긴 타야 했는데 병력이 갈렸습니다. 예, 지금 보지 마요. 지금 막 도망가거든요, 제가 급해서. 결정적인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추승호 선수가 컨트롤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타운트 한번 해주니까 도망가다가 예. 뒤돌아보죠. 아, 거기에 이진섭 선수는 일단 무브로 도망해놓고 지금 이 상황을 예, 지금 저는 이제 당연히 도망 왔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아이템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타운트 한 방에 지금 완전히 역전당한 상황이에요. 막상 딱 보니까 영웅이 죽은 거예요. 그렇군요. 승호 선수의 지금 재치예요. 순간적으로 타운트 활용해준 거요. 야 마운틴 자이언트 정말 확장팩에 등장한 나이트 엘프의 신윤이 참 듬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운틴 자이언트를 언데드가 잡으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미디움 아머이기 때문에 어버미네이션 같은 밀리어텍 유닛이 예. 강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근데 체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상당히 죽이 껄끄럽습니다. 일단 뭐 체력이 뭐 1600이니까 글쎄요. 뭐 네크로맨서로 크리플 걸어서 아예 그냥 무시하는 그런 방법도 그렇죠. 있겠고요. 예, 그것도 상당히 좋은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확장팩에서는 디스펠 완드를 안 팔다 보니까 예. 각 매지컬 유닛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럴 예. 나이트 헬퍼가 디스펠 해주려면 드라이어드가 있어야 될 텐데 드라이어드는 또 확장팩에서 많이 사랑 못 받고 있고요. 나이트 헬프 이제는 갑자기 무서울 게 없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데스나이트의 포탈 실수 하나 그걸 유도한 거는 역시 아처 1점사예요. 예. 이 상황을 모면할 때는
영웅을 때려가지고 영웅이 도망가게 만들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장팩에서 정말 힐링 포션의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점이 이제는 영웅이 정말 용감하게 나다니면 안 될 때가 됐어요. 네, 항상 조심하고 사냥할 때도 피를 최대한 아끼고 포탈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냥할 때 뒤에서 덮치는 걸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확팩에서는. 또 확장팩에서는 테크가 이어지면 또 바로 예, 역전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크 올리려면은 자원 관리 잘해야 되고 포탈 350원짜리 하나 사기 정말 아깝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 영웅이 두 마리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상대방 영웅 클릭하면 꼭 한 명한테는 포탈이 있는데 두 명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적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포탈이 없는 영웅을 먼저 점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확장팩에서. 그렇군요. 일단 확장팩에서 인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활용은 안 해주고 있는데 마운틴 자이언트가 또 재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무 뽑아서 방망이로 치는 야, 기술이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핀드 체제다 보니까 공성 데미지보다는 노멀 어택이 더 강력함으로 일부러 예, 지금 방망이는 안 뽑아 드는 것 같습니다. 수준호 선수가요. 야 그리고 진짜 마나 플레어 활용해 주니까 옵시디언 스태츄가 높네요. 뭐 가장 큰 적이죠, 옵시디언 스태츄. 아, 절점사 해주는 그런 역할도 큽니다만. 드디어 마이언트 자이언트가 드디어 한 마리 죽었네, 드디어. 예. 지금 처음 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방금 전에 뭐 혼자 고립된 마운 자이언트를 잡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교전 중에 죽이긴 정말 힘든. 저 어느 세월을 1점 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온리 시리즈의 약점이 드러났죠. 아, 데스네트 레벨 6이 됐습니다만 애니메이트 데드 활용할 만화는 없고요. 확장팩에서 애니메이트 데드로 살린 6개 유닛은 또 무적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대신 지속시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아, 언데드 힘들어지네요. 크립트로드와 핀드 3개 정도만 남은 상태. 야, 이준호 선수 정말 포탈 미스 하나가 확장팩에서는 정말 경기 유리한 상황인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 항상 포탈을 잘 타야죠. 확장팩에서는.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그 방금 전에 그 이전에 교전에서 나왔던 마운틴한테 타운트 한 방이 예, 이렇게 경기를 나이트엘프에 이끌어가게 하네요. 아, 결국 지지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야, 두 선수 역시나 이 마당에 잔뼈를 프로게이머만큼 저희가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옵시전 스태츄의 활약이라던가 나이트 엘프가 정말 확장팩에서 보여줬고 신영웅이 워든 빼고 다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경기 정말 감상 잘했고요. 지금 이 경기를 보신 나이트 엘프나 언데드 유저분들 충분히 만족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일단 두 선수의 선택한 체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이트 엘프 추승호 선수 예. 초반에 아처 체제 확장팩에서 아처가 그렇게 좋습니까? 아 우선 가격이 싸고 예. 아처에게 업그레이드 할 게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할수록 아처의 그 효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처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 예, 방송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날짜가 6월 11일이고 오늘 확장팩이 3.2로 패치가 됐습니다. 근데 패치에서 아처가 약간 더 달라진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녹화하기 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 체력이 약간 나뉜 대신에 예, 방어 타입에서 약간 뭐 피어싱이나 매직 데미지에 데미지가 감소하는 그런 예, 효과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예, 확장팩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으면서 앞으로도 판세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마운틴 자이언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인구수가 7입니다. 예. 물론 확장팩에서 최대 인구수가 100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야, 이거 인구수 치는 정말 장난 아니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 저희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7인분의 밥을 먹는 밥값을 사는 것 같은데 예. 마운틴한테 활용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죠. 지금 언데드전에서 나온 거고 다른 종족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유닛인지. 예, 우선 아처를 쓸 때 그 네. 옆에 보조 유닛을 해줄 수 있는 게 아처가 우선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 맷집 역할을 대줄 수 있는 게 마운틴 자이언트랑 그리고 곰 리주베이션, 루어 이런 효과를 옆에서 받아주면은 아처가 더 확실히 그 공격력도 높아지고 효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서 마운틴 자이언트를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경기에 추승호 선수의 체제는 그러면 일단 주력은 주인공은 아처 예.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더 돋보이게 해주는 예, 드루이드 오브 클로 조금과 마운틴 자이언트 조금 거기에 상대 매지컬을 무마시키는 페어리 드래곤 예. 상당히 효율적이고 괜찮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강력함을 보여줬고요. 언데드 얘기도 한번 해보죠. 언데드 나이트 엘프 상대 옛날에는 속칭 땡굴로 됐어요. 예. 굴과 영웅 둘만으로 다 했는데 굴 이제는 정말 예,
완전히 사장이 된 건지. 근데 듣기로는 또 확장팩에서 아직도 구울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구울도 상당히 좋죠. 근데 예. 저는 단지 무적 포션이 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너무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이진섭 선수의 성격상 또 열심히 1점 사이 놓으니까 무적 포션으로 도망가면 그때 오는 스트레스가 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게임은 또 즐기자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네크로의 활용 효율성이 무척 좋아졌어요. 네크로 예.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 완드를 안 팔기 때문에 예. 나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드라이어드밖에 없는데 요즘은 또 드라이어드를 잘 안 뽑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범위 디스플레이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아까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었으면은 네크로를 섞어주시면 예, 더욱더 좋은 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자신이 안 하신 거를 다른 분에게 권하시는 그런 이준호 선수의 예, 저도 지고 깨달았죠. 자상한 언데드의 마음이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네크롬에서 있었으면 추종 상당히 난감했겠습니다. 예, 언올리 프렌즈 걸린 거미는 상당히 보통 거미의 1.4보다 2배 이상 에너지가 빨리 닿는 그 효과를 옵시, 느끼죠. 옵시까지 있기 때문에 피도 오, 안 깎이고 언올리 프렌즈에 뭐 마운틴한테가 크리플 걸려도 난감하겠고요. 예. 뭐 옵시디언 스태츄에 만화 재생률도 있으니까 네크롬에서가 훨씬 더 마법 활용도 예. 많이 해주겠고 또 이제 스켈톤 레이저이가 예. 나오는 또 그런 레이즈 데드의 강화라든가 만약에 상대 언데드가요 방금 같은 이진원스의 러쉬 타이밍에 네크로맨서를 선너기 갖춰서 예. 스켈레톤 소환했다면 그때 나이트 엘프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될까요? 뭐 빠르게 지치는 수밖에 없을지 않을까. 그럴 때는 우선은 그 페어리 드래곤으로 예. 우선 만화 페어를 써줘가지고 예. 그 우선은 그렇게 대처를 하다가 예. 어쩔 수 없이 드라이어드를 뽑게 돼 있죠. 또 그렇게 되면은 아, 뽑아야 되겠죠. 어블리시 매직에 만화도 한계가 있고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해골 뭐 스켈레톤 잡아주기도 참 벅차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트 엘프 확장팩에서도 확실히 언데드가 매지컬로 간다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도 드는 두 선수의 여운이 남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또 그 양 종족의 상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일단 영웅 선택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데몬 헌터는 붙박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항상 예. 항상 첫 번째 영웅으로 다른 종족, 타 종족에게도 쓸 수 있는 가장 사랑받는 영웅이죠. 오리지널 때는 말이죠. 나이트 엘프가 언데드 잡아내는 기술 중에 하나로서 초반에 극악의 견제, 데몬 헌터가 들어갔다가 홀업 타이밍에 데몬 헌터 쫓아내면 이번에 키퍼가 들어오고 좀 힘수 굳으신 분들은 키퍼는 아예 레벨업도 안 예. 하고 인탱글만 걸러 들어오면서 데몬터가 레벨하고 이런 식의 견제로 언데드를 잡아냈었는데 확장팩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그게 요즘에 하기 힘든 게 예. 언데드가 그 네루비안 타워라고 그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타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맞으면은 느려지는 효과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진섭 선수 네루비안 타워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칠링 효과를 주거든요. 예. 그 일명 그 얼음 예. 느리게 하는 효과 때문에 나무 캐던 구울들이 꼭 느려졌으니까 빨리 가서 MC 공약권 싸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키퍼로 일꾼 묶는 게 오리지널 때 상당히 유행했었는데 예. 확팩에서 좀 힘든 게 어쿨라이트 체력이 맞아. 늘었거든요. 220으로 예. 뭐 한 방에 안 죽어요. 이제 어쿨라이트가 더 이상 만만한 예. 일꾼이 아니군요. 예. 그렇군요. 게다가 또 네루비안 타워 얘기를 더 덧붙이자면은 초반에 그레이브야드 없이 지을 수 있고 예. 골드백에 나무 약간으로 예, 빠르게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 견제에 상당한 언데드가 방비책이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거의 나이트 엘프는 언데드한테 견제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예. 말씀 같고요. 확장팩의 주요 흐름이 저희가 지금 4주차 때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뭐 적절한 타이밍에 찌르기도 중요하고 근데 서로가 갖추고 사냥 할 거 다하는 어떻게 보면 워크래프트 오리지널 초창기 때 흐름과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한타 싸움을 벌어서 승패를 결정짓는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타 싸움에 밀리더라도 그 이후에 뒷심이 다시 충원되는 시간이 더 짧아졌다라는 그런 걸 방금 경기에서 나와줬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초반 나이트 엘프 언데드 견제는 힘들다는 게 나왔고 그러면 언데드 입장에서는 또 초반 운영법이 예전과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에 구울 쓸 때는 가까운 경우에는 또 1렙 러시나 이런 걸 많이 갔잖아요. 예. 방금 전 이진석 선수도 3렙 타이밍에 핀드 한 4-5개 정도로 러시를 갔었는데 찌르기가 역시 현재도 나이트 엘프 잡는 데 주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아처를 쓰기 때문에 예. 데몬이 맵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몹사냥 중에 데몬이 상당히 많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몹사냥 중에 아, 예, 후위 공격이 예, 들어가서. 백어택을 하면은. 예. 어우, 좋은 말이네요, 백어택. 예.
예, 데모는 상당히 쉽게 죽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렇죠. 언데드가 사냥하는 길을 나이트엘프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좀 반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뭐 언데드야 데스나이트를 주로 선용하니까 핀들을 맷집 역할 세워주고 데스콜을 치료해가면 예. 사냥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진서 선수의 언데드 운영을 보게 되면은 핀드로 적절한 타이밍에 찌르기와 그리고 영웅키를 노리는 활용, 또 뭐 랩업하면서 옵시디언 스태츄 갖췄을 때 또 한 번의 찌르기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대충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짜여질 수가 있겠는데, 이진서 선수 항상 요즘에 레더 하시건 뭐 확장팩 플레이 하시면서 나이트엘프를 무조건 저 체제로만 상대하시는 또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체제를 또 소개시켜 준다면요. 예, 다른 체제는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건데. 예. 예, 예 뭐, 일명 썬알타를 해서 영웅을 빨리 뽑은 뒤에. 예. 예, 견제를 들어가요. 근데 예전에는 견제를 들어가면은 굴들은 나무만 캐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확장팩은 달라요. 굴은 따로 이제 따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스나이트 경험치가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2주차 때 저희 특집 2주차 때요. 타보크 김홍주 선수도 한번 예, 본 적이 있었죠. 뭐 블레이드 마스터는 견제하면서 그런트로 사냥해서 경험치를 얻는 확장팩에서는 이제 맵 어느 곳에든 영웅이 있더라도 크립을 잡으면 경험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예. 오리지널에서 많이 외면을 받았던 네크로맨서가 예. 확팩에서 너무나 좋은 유닛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방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추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나이트 엘프로 플레이 하시면서 뭐 방금 전에 이준 선수의 핀드 옵시 체제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만 여러 레더 게임 해보던가 하니까 어떤 언데드가 무섭던가요? 어떤 식으로 오는 언데드가요? 아 가장 무서운 언데드는 우선은 지금 2단계에서 가고일이 나오기 때문에 예. 굴 가고일 조합이 갖춰지면은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홀 오브 데드에서 가고일이 나오니까요. 예. 어떤 점이 껄끄럽습니까? 굴 가고일 조합이요. 그게 아처가 대공을 공격하자니 구울한테 맞고 예. 구울을 공격하자니 가고일한테 맞기 때문에 그 양쪽 그 둘 다를 막을 수 없는 딜레마 때문에 거기서 맞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일명 뮤탈 저글링이라고 가장 전략 기본이 되는 봉중우 선수가 좋아하시겠어요. 예. 예. 이진영 선수 가고일이 어떤 점이 좀 바뀐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황탑팩에서요. 아, 예. 오리지널 때는 이제 가고일이 예. 멍청하게 자기들끼리 길이 막혀서 못 움직였거든요. 예. 근데 이 확장팩에서는 한 군데로 뭉쳐져요. 뮤탈처럼. 오, 스피드가 빨라졌죠. 말 그대로 그 스피드도 예. 와이번을 능가할 정도로 빨라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동성 면에서나 그런 쪽에서 되게 좋아지죠. 데미지는 어떻습니까? 가고일이요. 예전에는 공 대공은 지존, 다음에 좀 대지는 허약이었는데요. 대지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좋아졌습니까? 예. 아, 예. 가고일도. 지금의 추성호 선수 현재 랜덤으로서 그리고 나이트엘프의 선두주자 달리고 있는 추성호 선수의 확장팩 나이트엘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조합은 굴 가고일이라고 합니다. 이진서 선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예, 굴 가고일 조합 앞으로 레더에서 만나면 자주 써야죠. 예. 굴 가고일 조합을 만약에 무섭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이트엘프도 대항해야 할까요? 해답도 한번 제시해 주셔야죠. 지금 열심히 해답을 찾고 있는데 굴 가고일에 가장 최적화된 조합이 아처 드라이어드거든요. 예. 그게 상성상 아처 드라이어드가 가고일을 잘 잡아요. 그리고 데몬헌터가 포션이랑 이몰레이션 잘 써가면서 무적 포션도 써가면서 굴을 잘 죽여야겠죠? 그렇군요. 아 확장팩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방송분을 보시면서 정말 많은 조합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체제가 좋고 저 체제가 좋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느 것 딱 하나 진짜 오리지널 때는 이 체제가 거의 불문율이었어요. 누구나가 딴 걸 하고 싶어 딴 걸 하면 지니까 한 체제는 고수했었는데 확장팩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게이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워크래프트 세계가 재탄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야 오늘 정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재밌는 워크래프트 확장팩 가면 정말 예 난리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모습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언데드 나이트엘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뭐 오리지널 때부터 굉장히 재밌는 저 개인적으로도 언데드 하면서 나이트엘프 전쟁이 재밌었고요. 예. 뭐 그럼 앞으로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빨리 방송 경기에서 확장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중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네요. 오늘 두 분 나이트엘프 언데드에 대한 말씀 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말씀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또 프로게이머십니다. 두 분 다 프로게이머시고 일단 프로페셔널 하시면서 이 게이머란 직업에 대한 그리고 또 게이머로서 앞으로 확장팩을 공략해 나가는 입장으로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이준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듣기로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게임을 하시다가
워크랩스 확장팩 프로듀스로 내면 전념을 하겠다 선언하고 나오셨고, 예. 또 추승호 선수는 예, 오리지널 후반기에 약간은 부진했던 모습 확장팩에서 확실히 부식시키면서 예, 초대 챔피언 추승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다지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번 확장팩의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확장팩에선 내가 이런 활약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추승호 선수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 확장팩에서는 제가 좀 오리지널 후반에는 좀 부진했었는데, 예. 그 부진을 이제 씻어내리고 확장팩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앞으로 그 방송을 위한 경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장팩 리그가 저희에도 프라임 리그가 끝나면 거의 바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추승호 선수의 그 정말 예전에 그런 변화무쌍한 전략과 기발한 예, 그런 뭐 전술의 창안자 나온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정말 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진섭 선수. 예. 뭐 정말 이진섭 선수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 초창기의 최강자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직까지 달하지 못했던 영향을 먼저 개척을 해서 예, 정말 초창기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오리지널 때도 그랬고요. 베타 시절부터 쭉 잘해오셨는데 확장팩도 이번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뭐 남다른 각오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타 게임을 하느라 예. 워크래프트를 뭐 상당 기간 못했거든요. 예. 그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 도전적인 정신으로 예, 열심히 해서 예, 좋은 성적 예, 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진섭 선수가 한번 마음 먹고 게임을 예, 몰입하면은 정말 무섭다는,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는 건 이진섭 선수를 잘 아시는 분 누구나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확장팩 프로듀스로 해서 언데드의 강함을 보여주시길 예, 저도 바라고요.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이것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호응을 해주셨던 그리고 절찬을 해주셨던 히어로 아레나 확장팩 특집편이 4주차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각 종족 다 만나봤고요. 확장팩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괜찮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쉽지만 확장팩 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초읽기 조금만 있으면 저희 앞에 등장하니까요. 뭐 조금만 기다려보면 확장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어로 아레나는 다음 주부터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겠고요. 이번 프라임리그 현재 절찬리에 아주 굉장히 성행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프라임리그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그런 프로게이머들을 또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팩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히어로 아레나 다시 많은 기대 바라고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 당지영 이만 물러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